공존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화해서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 기한은 그냥 연장시켰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 대책이 발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포트폴리오가 다시 재구성이 될 필요가 있게 되었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기획재정부가 1월 12일부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시키기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1주택자는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자택에서부터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탈 수 있는 여러 좋은 조건들의 발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로 완화됐고 연장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뒤에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최대 80%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당연히 중과 적용이지만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마찬가지, 기본공제 12억 원, 그리고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 취득세는 원래 2년, 그 외 지역은 3년인데 종부세는 2년인데 이게 전부 다 3년으로 바뀌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뒤에 판소를 통해서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현행 기준에선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단순화해서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은 그냥 연장시켰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지금의 금리 인상 그리고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해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 대책이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소득세법 그리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관련된 이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정부가 바로 손쉽게 추진을 해서 입법 추진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무회의 통과가 되고 또 이렇게 법 시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포 시행이 될 때까지는 입법 추진해서 약 2월 중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발표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좀 방지하고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지금의 이런 세제 혜택을 완화하는 이런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발표일 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양도세, 취득세는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부세는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과세 특례 신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판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모든
1석 2주택자의 처분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포트폴리오가 다시 재구성이 될 필요가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완화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행 기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말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종전주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A라는 주택은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취득한 주택이고 플러스 신규 주택인 B라는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는 반대로 A라는 종전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취득했거나 B라는 신규 주택을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취득했을 경우 이렇게 각각 다른 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2주택자이지만 일시적 2주택 여러 특례 요건으로 인해서 여러 요건만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1세대 1주택자처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 취득세 관련된 요건이 어떤 요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자, B라는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종전 주택을 A라는 주택을 3년 이내에만 처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도세에 따른 요건인데요. 자,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인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똑같이 A라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만 양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최대 80%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부세 관련된 특례도 있죠. 여러 가지 요건도 있습니다.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식 2주택은 그냥 1식 2주택 특례 요건 없이 2주택 그냥 중과세율이 원래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1식 2주택 과세 특례 신청하신 분들은 혜택을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죠.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인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A라는 주택을 2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공제 11억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작년부터. 그리고 또 여기에 세액공제 80%까지 최대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 기본세율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여러가지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1석 2주택자도 똑같이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행기준 이번에는 A라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B라는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라는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요건에서 있을 때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세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신규 주택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만 A라는 주택을 매도하면 됐었는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A라는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양도세도 물론 마찬가지죠. 요 앞전에는 3년 이내 A라는 주택을 양도했었어야 되는데 조정과 조정의 관계에서는 신규 주택인 B라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A라는 주택을
똑같이 2년 이내에 양도해야지만 여러 가지 비과세 및 장특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종부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부세는 B라는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A라는 주택을 몇 년 이내 똑같이 2년 이내 처분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와 달리 종부세는 무조건 지역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지만 이렇게 공제 11억 그리고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번에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앞전에 보신 이 개정안. 자, 똑같이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신규 주택인 B라는 주택이 있는데 요거는 지역 무관입니다. 지역 상관없이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요건이 동일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A라는 주택을 몇 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나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어떤 혜택? 똑같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자, 그리고 B라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자, B라는 주택을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할 때 지금은 취득세 중과 제도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지금 취득세 중과가 적용돼서 만약에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8%까지의 뭐 중과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규제 지역인 강남 3구 용산 지역 일대 만약에 취득하면 그렇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데, 다만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취득세가 기본세율로 소급 적용됩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의 중과, 이 취득세 중과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 법 개정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입법 추진 자체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법이 바뀌어야지 취득세도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지금 22년 12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소급 적용해서 기본세율,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법 개정할 때 이렇게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를 하겠다라고 열거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세율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 취득세에 따른 완화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양도세도 있죠. 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인 B라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A라는 주택을 똑같이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비과세도 받고, 또 12억이 초과되는 주택은 일정 부분 또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죠?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장특공제 혜택까지도 최대 80%까지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중과 제도가 없죠.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중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 법은 세제 개편안에 담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7월에 정부 입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4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비규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강남 3구와 용산은 아직까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1년간 유예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종부세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똑같이 A라는 주택, B라는 주택 이렇게 이 주택이 있는데 신규 주택인 B를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A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할 경우 어떤 혜택을 줍니까? 똑같이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공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 이 세제 개편안에 담겨진 이 정부 입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올해부터는 공제 12억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세액공제 최대 80%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인하된 기본세율이 있죠. 자, 세율 자체가 인하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조금 더 낮아진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23년 납세의무자부터 또는 엔드죠. 엔드. 엔드 22년 과세특례 신청하신 분들 있죠. 우리 일시적 2주택 과세 특례 신청 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작년에, 그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런 혜택을 다 받아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3년 이내로 처분기한 연장을 이렇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처분기한이 만약에 2년이었는데 이렇게 양도세가 2년 이내에 양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2년이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아직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가신 분들은 그럼 혜택이 남아있는 거냐? 못 받습니다. 2년 이내에 처분을 양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2년 이내에 양도 기한이 충족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3년 이내 양도 기한으로 소급 적용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도 물론 마찬가지죠. 조정해서 2년 이내 처분이지만 2년 이내 처분하지 못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3년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 완화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다. 2년 이내 처분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닌 2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를 납부하셔야만 한다. 근데 2년이 아직 도래되지 못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3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좀 다르다. 종부세도 물론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일시적 2주택자의 포트폴리오가 다시 재구성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다분히 존재하게 되죠. 처분기한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요건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전략들을 수정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르게 하셔야만 합니다.